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입니다. 이제 심야 방송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야 방송이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녁 방송입니다. 좀 약간 이른 시기이기도 해요. 오늘 그 코스피 지수가 일단 재밌는데, 외국인과 이제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 결국 3020선으로 하락 마감했어요. 3020.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한 23.59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3025.49의 장을 마감을 했는데, 지수는 0.11% 내린 3045.83에 출발을 했어요. 장 중에 낙폭을 좀 키우더라고요. 일단은 기관이 한 3497억, 외국인이 2973억을 매도를 했고, 우리 개인들이 홀로 또 6135억 원어치를 사들였어요. 업종별로 보니까 의약품, 운수, 장비,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 응? 전기전자 많이 빠졌죠. 1.11%. 화학은 한 2.05%. 철강, 금속이 한 1.56% 정도 빠졌어요.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약간 엇갈렸는데, 우리 삼성전자 아쉽지만은 천원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7만 100원의 거래를 마쳤고, LG생활건강이 많이 빠졌어요. LG생활건강.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LG생건이 8.26% 빠졌어요. SK하이닉스는 0.49% 빠지고, LG화학도 한 0.6% 정도 빠졌죠. 반면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2.16% 정도 올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분기 실적 호조에 상승을 했는데, LG생활건강은 그 중국 매출 감소 영향 등으로 해서 실적이 하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주 전반 하락에 영향을 미쳤고, 코스닥 지수도 보니까 2.81포인트 내려가지고 1008.95의 거래를 마쳤어요. 지수는 0.11% 오른 1012.91에 출발을 했는데, 이제 개장 직후에 이제 하락 반전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개인이 한 931억, 기관이 한 378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한 772억 정도를 매도를 하더라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1.23% 빠졌고, 에코프로비엄 0.24% 하락했고, LNF 0.16% 하락을 했어요. 오늘 HLB가 좀 많이 빠졌네요. 4.09% 정도 빠졌고, 오늘 카카오 게임즈 6.52%, 펄어비스 3.99%, 위메이드 4.78%. 뭔가 게임주들이 계속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국내 증시의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확대되니까 코스피 지수가 약간 하락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그각 기업별의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개별 종목 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가운데,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 게임하고 그 엔터주의 강세가 약간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환은 아까 뭐 2.4원 정도 올랐다는데 오늘 좀 올랐어요. 1170원대를 돌파했고, 비트코인 또 보니 지난 주말부터 낙폭을 키우면서 7200만대 초반으로 내려앉았어요. 지금 보니까 7260만 2천원 정도 오후에 보니까 거래되고 있던데, 하여튼 그 8000만원대 진입한 이후에 이제 10%에 가까운 하락폭을 약간 키우고 있네요. 하여튼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장은 이렇게 흘러갔고요. 오늘 그 주가가 좀 빠지니까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샀는데 오늘 이렇게 한 주씩 사면 돼, 한 주. 막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한 주. 한1% 빠졌다, 하락했다. 그럼 한 주. 2%, 한두 주, 3%, 뭐세 주, 뭐 이렇게 다섯 주.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기준이 있어. 본인들이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좀 빠지면 빠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차분하게 하셔서, 여러분들 수량을 많이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수량 많이 모으는 사람이 가장 부럽습니다. 저는 수익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수익률 절대적인 것보다는 수익률은 뭐 10주에서 뭐 10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률 뭐 100% 있으면 뭐 합니까? 별로 그게 크게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막 수익률 막 1000주 막 2000주 막 5000주 만주 이렇게 수량 많은 분들이 수익률이 한 20, 30% 되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수익률도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수량이 많이 수량 이 수량을 많이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일단 수량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 나중에 든든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유럽 증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영국도 그렇고, 지금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지금 한 0.13선데, 낙폭 좀 줄어가지고 현재 0.123 정도 좀 빠지고 있네요. 프랑스도 0.41% 정도, 0.44에서 약간 좀 줄었고, 독일도 좀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현재 0.28% 정도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세인데, 또 모르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 낙폭을 줄여가지고 이제 보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더 한번 시간을 보고 새벽에 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아쉽지만은 그 미국 달러 다시 또 올랐어요. 1170원대가 무너졌다가 다시 6원이 올라서 1173원 흐름을 보여줬고, 달러 일본엔도 114.26엔이요. 좀 올랐어요. 유가도 84.65. 아, 이거 아주 우상향이다, 우상향. 응? 유가가 계속 좀 오르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모처럼 또 외화들이 또 오르네요. 그동안 떨어지더니. 일본 엔화는 1032.43원이고, 유로화는 1359.45원. 중국 위안화도 183.44원인데, 다시 또 외화들이 오르고 시작했다. 또 오르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다. 휘발유가 계속 오르네요, 보니까. 1766.01원인데 3.3원 올랐습니다. 현재 국제 국내 금가스는 좀 빠지고 있어요. 금가스는 좀 빠지고 있다. 많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다시 또 빠지고 있고 있어요. 달러가 지금 계속 또 오르륵 내리륵 합니다. 올랐다 내렸다 지금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보니까 빨리 1160원대 내려가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다시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와야지. 아직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좀 아쉽게도 아직 좀 비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현재 어제 새벽 찔끔을 했어. 찔끔. 아유, 찔끔 0.02%. 너무 아쉽습니다. 빨리 시원하게 한 1, 2% 정도 올라줘야 하는데, 아, 그렇게 안 올라네. 하여튼 여러분들, 언젠가는 오르겠죠? 지금 계속 조정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3,400 정도 빨리 돌파하고, 슈팅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모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번 잠시 살펴볼게요. 1.6대였는데 이제 1.6대에서도 이제는 조금 빠져가지고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벌써 1.594고 마이너스 1.49%니까 많이 빠진 편이죠. 금리가 계속 좀 빠지고 있네요, 의외로. 또 오를 줄 알았는데 지금 아직은 빠지고 있다, 금리는. 선물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선물 지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지금 다우가 0.16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S&P는 한0.13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도 한 0.09, 지금 0.16에서 한 0.09로 좀 낙폭을 줄이고 있고, 러셀이 한 0.55에서 한 0.42로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낙폭이 지금. 다우지수도 이제 다시 반전이 돼가지고 현재는 0.01% 상승 중에 있네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은 0.47인데 지금 현재 0.35고, 0. 프랑스 0.35, 영국은 0.24, 유로는 0.40, 이탈리아는 0.45인데 여기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7시 기준에서 대략. 지금 다시 또 조금씩 조금씩 낙폭을 줄이면서 다시 꺾여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일단 또 새벽 되면은 또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 좀 아쉬웠습니다. 응? 그래도 최소한 7만 천원 정도는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결국 허무하게 좀 빠져가지고 계속 7만 원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7만 원을 깨지는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외인들이 어느 정도 딱 가둬가지고 이 선에서만 놀고 하는 것 같아요. 더 깨기는 좀 애매하고 도래찬이 또 그렇고. 그러니까 7만 전자 깨지면은 그 개미들이 또 많이 살까봐 일부러 이렇게 뭔가 컨트롤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7만이면 막 저렴하기 때문에 오늘 뭐한주 정도 샀어요. 한주 정도. 여러분들도 뭐 사신 분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저렴하면 사는 거지 뭐. 계속 수량 모으고. 지금 당분간은 이 7만 원대에서 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를 때는 뭐 몇백 원 오르고, 떨어질 때는 뭐 시원하게 천 원씩 올라주고, 그런 모습이에요. 가지고 노는 거지 뭐.
그리고 또 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64,600원인데 본주에 비해서는 좀더덜 떨어졌죠. 왜냐하면 그만 본주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갭을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본주하고 우선주하고의 갭을 유지를 하는 것 같다. 한 5,500원 선에서 6,000원까지 이 갭을 유지를 하면서 일정하게 끌고 가는 거죠. 그 우선주도 오늘 보니까 645까지는 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긴 올랐지만은 646 정도는 유지를 하네요. 65,000원 선을 시원하게 뚫어줘야 돼. 뚫어줘야지만이 다시 또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다. 횡보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 너무 급하게 사지 마시고 몰빵할 필요 없어요. 아직 시간은 좀더 있으니까 마음 조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 주가가 갑자기 또 슈팅하거나 오르면은 사람 심리가 그래요. 아유, 빨리 샀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어떨까? 내일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또 보일 것 같아요. 보일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아침에 너무 등락이 심해요. 그래도 너무 아침 시간에 들어가지 말고 많이 갑자기 빠졌다 하면은 들어가는 거고 뭐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하면은 좀 기다렸다가 오후에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여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본인의 나름대로의 그런 매수 기법, 매수 방법, 매도 방법은 아직까지는 고민할 필요 없고 매수만 하니까 매수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